뭐야? 어, 슈퍼 대단했어. 야, 여기 우리 건데? 어, 뭐지? 이건 뭐야? 자, 어, 뭐야? 오! 어? 어, 뭐야? 네, 저 생일이잖아요. 야, 근데 멤버들 알았어요, 생일인지? 아니,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일까지 좀 주세요. 네. 생일까지 좀 주세요. 사무실이?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아니. 나는 샤이니 만능키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야, 그 시체를 보아하니 여잔데. 어, 뭐야, 저 시체를 준비해? 어, 어, 저 남편님? 오빠의 행복은 저의 행복이랍니다. 혹시 아 제가 들었던 게 그거랑 뭐 다르다. 19번 아. 되게 아 혹시 아 제가 들었던 게 그거구나. 근데 유일한 연인이 있어. 어디야? 우와 짱이다. 뭘까 이거? 화장실 갈 것인가? 응. 밑에 보다. 랑님. 랑님 저기 계시나?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나다. 일단. 잡았어. 잡았어. 아, 카메라. 비밀로 할게요. 어! 어! 저분이구나. 조현 씨. 네. 비밀로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절대 비밀이에요. 어떻게 굴린 거예요, 이거 지금 들어가다가. 다녀왔습니다. 아, 화장실 저쪽에 있는데? 네? 맛있어요? 네. 오, 맛있어. 여기가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에요. 다 너무 어렵진 않았는데 시술사람입니다. 국에는 호박이 제격이에요. 호박을 먹어봐. 어떤가? 좀 내가 좋아하는 맛이지. 네. 우리 회사를 오셨습니까? 그렇죠. 어? 어? 그 회사에 크리스탈, 컬리,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루나 엠버, 그 빅토리아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일본이 아 지금 일본이 혜민아 나랑 얘기할까? 과연 누가 준비를 했는지. 여기서 자물쇠 네. 그분은 과연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희가 못해줬던 걸 대신 너무 거하게 차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물쇠 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님 좀 짱.
아, 이런 거 궁금하면 잠도 못 자는데 원래. 랑이 형한테 전화 왔어. 저 이상한 버릇 생겼어. 이제 방송 중에 자꾸 전화기 확인한다고요. 여보세요? 락이에요. 락 씨, 안녕하세요. 부탁을 하나 할 건데 그걸 들어주면 그럼 내가 뭐 힌트 하나. 뭔데요? 뭔데요? 아니 뭔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하면. 아 뭔지 들어봐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정하죠. 나 지금 노래 불러줘. 노래 불러달래요. 노래 불러주면 힌트 있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불러줘요. 네 시작. Hello, hello. 나름대로 용기를 냈어요. Hello, hello. 잠시 얘기할래요. Hello, hello. 됐죠? 여보세요? 아, 좋았어. 너무 귀여워, 노래, 왜? 이제 내가 힌트를 줄게요. 지금 힌트 줄게요. 네. 나는? 네. 지금 MC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예능 프로 같이 하고? 네. 노래도 했고? 그리고 연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만능 엔터테이너. 무슨 프로그램 나오세요? 아무튼 난 힌트 다 줬어요. 끊어요. 대충 감이 옵니다. 감이 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이렇게 알아내기가 쉽군요. 누군지 알아요? 맞췄어요 벌써? 그건 모르겠고요. 진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조만간. 자 오늘 바로 이곳에서 네. 차이니의 키군과 람양이 드디어 바로 공식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암실 안에서 단둘이 첫 공식 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일단 우리 키군이 이제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빨리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차이니의 키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이니 만능뉴스의 키입니다. 야 우리 샤이니 여러분들 처음에 데뷔를 하셨을 때는 어린 동생 같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정말 남성미. 남성미가 냄새가 그 냄새였어요? 남자 냄새. 아, 남자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혹시 지금 약간 예상이 가는 그 인물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정주리 누나, 김세로스나 김나영 누나나 안영자님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은 항상 거론되네요. 항상 매주 거론되고 있는데 자 과연 우리 남영이 어떤 분인지 우리 키군이 안대를 하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암흑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단지 손끝으로만 우리 람냉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완전 그럼 이렇게 만져도 상관없는 거죠? 아, 상관없어요. 네. 자 시간은 한 1분이고요. 네. 거의 규정되는데요? 안 돼. 아. 근데는 차고. 아 됐습니다. 네. 이제는 자, 이제 기분이 잠시로 들어왔어요. 제한 시간은 1분이고요. 시작. 이거 젊은 손인데? 젊은 손이죠. 늙은 손은 아니죠. 늙은 손은 아니겠죠. 네. 헤어스타일이 그런데 너무 아이돌 손인데? 아이돌 손. 아이돌 손도 있군요. 네. 여기로 내주세요. 40초 지났네. 얼굴을 그냥 얼굴을 뭔가 살짝 건드렸는데 갸름한 형이고 갸름하고 뭔가 짧아요 머리가. 머리 짧고 머리가 누구지? 누구신가? 짧은 머리예요. 짧은 머리구나. 근데 딱딱하시네요. 언니가 딱딱하시네. 그렇습니다. 자 얼굴이 아직 갸름하다는 뜻이겠죠? 네. 이게 뭔가 얇은, 이거 더 이상 좀 손을 이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목을 잡아. 예, 목두끼를. 목도 굉장히 가늘고. 목도 가늘고. 이게 뭔가 키와 전체적인 몸과 얼굴형은 아이돌인데?
굉장히 말랐어요. 굉장히 말랐다. 자, 됐습니다. 네, 안 될 벗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될 아직 벗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샤이니의 키군과 함께한 네. 암실 데이트와 그리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랑냉을 만져봤잖아요. 네. 느껴봤는데 어땠나요, 기분이? 어린데 약간 좀 기가 세신 분. 어린데 기가 세다. 뭔가 하이틴 스타신 것 같아요. 하이틴 스타?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80년대에 다 하이틴 스타. 이상하 씨 아니야, 이상하 씨? 아, 이특 씨. 네. 이특 씨가 하이틴 스타잖아요. 하이틴에서 김민종 씨, 이상하 씨가 하이틴 스타잖아요. 오랜만에. 아, 우리 키운 90년생 아니세요? 아, 하이틴 스타를 알아요? 아, 손을 잡자마자 젊은 손이라 그랬어요, 또. 네. 혹시 이렇게 좀 연륜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네. 이렇게 젊고 뭔가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네. 탤런트 쪽인 것 같아요. 탤런트다. 탤런트. 약간 애매모호하고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렇다면 저의 미션을 성공한다면 우리 키군에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코너 속의 코너! 키군에게 힌트를 줘봐! 자, 코너라 항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키군이 또 제목을 붙여봐요. 네. 코너 속의 코너! 키에게 물어보 키? 키에게 물어보 키. 저희가 말이죠. 네. 걸그룹 노래들이 쭉 나갈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세 곡 이상을 완벽하게 춤을 춰주신다면 네. 저희가 우리 키군에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아, 그 종목은 진짜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종목 자신 네, 있어요? 네, 그 종목 자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응원! 렛츠 고! 하시니까 제가 넋 놓고 봤습니다. 아, 키식 네. 출연하다 보니까 아 조금 아 만족 못해요? 네,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잘했는데요? 잘했어요. 네. 성공으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뭐 이건 성공을 떠나서 뭐 그냥 찬스를 제대로 된 결정의 찬스를 줘야 되거든요. 네네. 힌트는 우리 키씨가 촬영 중인 그 스케줄 현장으로 저희가 네.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인데요? 네, 네. 직접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샤이니 화이팅! 러브 시각자 화이팅! 샤이니 키를 닮은 정체불명의 한 남자. 과연 그의 정체는? 모두를 놀라게 할 대반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락의 정체가 공개됩니다.